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2020년 4월 27일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씨 재판 문제, 전두환 치욕 동상과,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있었던 인물인데, 진회라고 하는 사람 동상을 놓고, 제 의견성, 뭐,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날, 5.18 3단체가 있답니다. 5.18 관련 3단체,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 부상자회의 사람들이 죄수복 차림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포승에 묶여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의 전두환 치욕 동상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뭐 뉴스에 나온 거니까요. KBS 뉴스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이들은 이 동상을 전두환 씨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정문에 갖다 놓고 퍼포먼스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퍼포먼스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 그리고 그날, 오늘이죠. 오늘 광주지법에서는 이 동상이 있는 상태에서 광주지법에서 사자는 죽은 사람이란 뜻이죠. 조비오 신부입니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이것까지는 사실이죠. 근데 이 흥미를 끄는 건 저는 이 사건과 더불어 이 동상입니다. 전두환 치욕 동상이라고 이름 붙인 이 동상. 이 동상이 언제 만들어졌나, 보도된 걸 보니까 5.18 구속자회 서울 지부 등이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1979년 12월 12일 날 12.12 사건이 일어났죠.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연루 혐의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보안사가 체포하는 사건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육군 총장 공관병들하고 체포하러 갔던 보안사 요원들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던 게12.12 사건이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정승화 당시 참모총장이 수경사 부대 출동을 지시하고 그에 맞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노태우 당시 구사단장 자기 친구 부대 등을 동원해서 그날 밤과 그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시에서 깜짝 놀랄 어떤 군부대 충돌이 출동이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뭐그 사건을 당시 고3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40주년이 작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이 동상을 설치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발로 차거나 뭐 때리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뿅망치로 머리를 탁 때리도록도 했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저는 이 사건을 얼핏 봤어요. 근데 자세한 기억은 안 나요. 그랬대요. 근데 시민들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시민들이 그렇게 전두환 씨 동상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모욕을 가했나요? 시민이란 단어를 이분들이 써가지고 전 국민을 동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제 이정훈의 질문입니다. 저도 서울 산지꽤 오래됐지만 저도 서울 시민인데 저는 이것도 몰랐고 한 바도 없습니다. 함부로 시민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단체 사람들이요, 민주라는 단어를 선점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민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좌파의 주장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요, 5.18 단체는 그런 좌파 단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5.18 운동은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체들은 민주화 운동 단체로 보지 좌파 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좌파 단체들이 민주다라는 단어를 선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상해 끌고 가는데 그와 같은 일을 5.18 단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제 주장입니다. 그날 말입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보도를 보니까 5.18 유족들은 광주 학살 주범 전두환 구속 촉구를 하면서 흰상복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시민인 것 같아요. 네, 서울 시민이 그 천만이 가까운 시민이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겠죠. 왜 이분들을 전부 다 시민이라고 묘사합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거밖에 정리 못해요?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때 그 단체들은, 5.18 단체들은 이 동상을 보관 관리하면서 전시 재판뿐만 아니라 5.18 관련 행사의 퍼포먼스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시 재판이 오늘 열리자 이 동상을 가져와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자, 제 질문이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인민민주주의의 인민재판 형태 아닌가요?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아닌가요? 이게 범인일지라도 인격이 있어서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격 모독 아닌가요? 전두환 씨가 살인마라고 해도 그렇지. 법치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묘욕을 가합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18 운동은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5.18 단체들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이 역지사지를 할 줄 모른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독재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대한민국에 해만 끼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 5.18 단체라는 사람은 전두환 씨 헐뜯기만 하는 단체입니까? 둘 다 아닐 겁니다. 자, 저는요. 5.18 사건에 대해서 전두환 책임지라 그러는데 5.18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단체들일 거예요. 5.18 관련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밝혀라 하지 말고 그들이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주장을 하지 말고 딱 부러진 사실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니제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몰지 말고요. 정말 제 기자로서 이런 거 보면 시시하게 보입니다. 팩트 싸움을 해야지.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대통령일 때는 그분이 갑 중에 갑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세상 바뀌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럼 갑을 완전히 병정, 역전돼갖고 아마 갑을 병정 뭐 한참 뒤에 뭐 저 끄실 겁니다, 전두환 씨는. 갑은 이분들입니다, 5.18 단체. 근데 왜 전두환 씨 모든 자료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전두환 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딱 부러지게 제시하지 못하고 이런 퍼포먼스 쇼죠 쇼 여러머리 쇼를 하냐 이겁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민주단체라면서 인민재판을 연상하는 퍼포먼스를 왜 벌입니까? 더 우스운 거는요 이 단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퍼포먼스라고 한 것과 더불어 이걸 퍼포먼스라고 들으면서 보도하는 대한민국 언론들입니다. 혹시 지금 화면 나오는지 모르지만 언론이 퍼포먼스라고 보도를 해줘요. 웃겨. 퍼포먼스면 퍼포먼스지. 그러면 쇼라고 확실히 설명을 하든지. 자신이 퍼포먼스라고만 해서 진실을 구명하라는 건 이건 모순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Know yourself. 갑 중에 갑이 5.18 단체들인데 가장 많은 자를 갖고 있는 이 단체들이 전시의 입증을, 유죄를 입증할 딱 부러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마구 모욕을 가하면 세상 또 바뀌 못할 겁니까? 세상은 돌고 돕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가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따위 퍼포먼스를 합니까? 콱 찔러버리죠, 심장을. 팩트 가지고. 비겁한 사람. 자, 전두환 씨 재판에 대해서 이분 부부가 집에서 나온 것부터 뉴스를 만들더라고요. 아침 8시 몇 분에 나왔다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뉴스인가요? 명예훼손권인데? 진실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권인데? 언론의 본령이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지난해 3월 11일 이 재판이 열렸어요. 그때 전 씨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 뭐 사유서를 내놓고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출정하는 거라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관심이 쏠렸겠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사건은 2017년 4월 전두환 씨가 자기 자서전을 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가 광주 5.18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분은 성직자라면서 그런 말을 했으니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썼답니다.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죠. 민사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에다 깃발을 다 터놓고 그 다음에 뭐 벌을 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을 치욕을 줍니까? 그리고 그렇게 치욕을 주려면은 명백하게 허위란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 씨는 3월 11일 첫 재판에서 자기 인정신문, 내가 누구다, 그걸 출석하고 나서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6일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서 오늘 출석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5.18 정신을 지키는 민주시민들? 민주당을 쓰는구나. 5.18 구속 부상자회 등이 전 씨 연희동 집 앞으로 몰려가서 전두환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해라. 다시 감방 가라. 이런 구호를 외쳤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답니다. 네. 사실을 딱 적시하면 되지. 그러니까 또 보수단체들이 와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라. 5.18 유공자 명단에 간자가 많은 모양이죠. 왜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왜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사람들은 보수단체다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가죠?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뭡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좌파 단체 중에서 꼴좌파, 수구 중에 수구 좌파 많아요. 그게 진짜 멍터리 보수 아닌가요? 왜 함부로 누구를 보수라고 이렇게 수구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리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언론들은? 누구는 함부로 민주단체라고 그러고, 시민단체라고 그러고. 그 3월 1일 날, 작년 3월 11일 날 전 씨가 광주지법에 갔을 때, 그때 보도 보면은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발표 명령을 내렸느냐, 왜 부인하느냐, 이런 질문을 막 던져요. 전 씨가 거기 대해서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런 걸 보도합니다. 기자들이 기정사실화 하고 들어가서 질문하고 있어요. 기정사실화 하려면 그 증거 내놓으라 이거 내 앞에. 이정훈이 앞에.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요. 이 5.18 사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무심쩍으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한번 조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약간 전 씨한테 왜 물어요? 그 사람은 아니라 그럴 텐데. 내 죄를 내가 알려다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민주국가예요? 이거 본건 탈피하자고 지금까지 달려온 게 대한민국인데? 왜 역사를 거꾸로 돌립니까, 대한민국 기자들?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조선일보에 났던 건데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하고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희성 씨. 이희성 씨가 누군가 하면 5.18 광주 사건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막 이분을 인터뷰한 건데 제목은 그거예요. 12.12는 전두환 책임이고 5.18은 내 책임 이겁니다. 그 제목은 전두환은 12.12와 상관있고 5.18과는 무관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한 건데 요 기사에 대해서 민원련이라는 단체에서 요지를 쓴 거를 보게 되면 전두환이 발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요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여기에는 깜짝 놀랄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희성 씨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광주 사건이 정리되고 3개월 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다. 안 그랬으면 전 씨가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광주 문제에 관해서는 전 씨 이름이 안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무슨 얘기요? 광주하고 전두환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전두환은 나이 새까만 후배다. 나보고 형님 행동하고 어려워했다. 그런데 지가 날 뛰어넘어 월권을 했다고? 광주에 들어가서 광주 사건을 함부로 지휘했다고? 내가 계엄사령관이니까 내가 한 거지? 이희성 씨는 5.18 당시 계엄사령관인 자신이 작전권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정승화 79년도 12.12 사건이죠.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거는 12.12 사건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보안사령부가 하는 거니까 전두환이가 해도 5.18은 계엄 중에 발생한 일이니까 자신, 이희성이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12는 전두환 책임, 5.18은 내 책임, 이희성 책임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희성 씨는 5.18 책임은 계엄사령관인 자기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주영봉 씨한테 있으면 있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96년에
이 광주 사건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샅샅이 조사했는데, 광주 그 충돌, 금남역에 있었던 바로 총격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발포 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렸다고 한게 밝혀진 바가 없다. 내린 바도 없고, 검찰이 그렇게 조사했는데 못 밝히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밝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7일 날, 계엄군들이 전남도청에 들어가서 작전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했다. 발포를 했다. 시인합니다. 그렇게 발포를 한 이유는 도청 지하실에 TNT와 수류탄 등 무기가 있었고, 무장한 주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에서 이를 이용 안할 리가 있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발포를 할수 있게 했답니다. 네. 전남도청 들어갈 때는 발포를 할수 있게 했지만, 첫 번째 계엄군하고 부딪혔을 때는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뭐 화려한 외출이니 무슨 이런 영화 보게 되면 먼저 계엄군이 한 걸로 돼 있죠. 꼭 뭐랄까요? 그 뭐죠? 판도라 영화 보고 탈핵하는 거 비슷하게 영화가 만든 거 가지고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이희성 씨는 자기가 책임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근데 전 씨를 왜 자꾸 민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뇌절을 내가 알리냐고 두드리냐 이거예요. 왜 봉건적으로 노냐 이거예요. 왜 비민주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제 질문은. 한국 기자들은 또 이걸 왜 따라가냐 이거예요. 우리 기자가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팩트를 찾으라고 당장 당신들이. 이렇게 된 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가 5.18 당시 헬기 사건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전일 빌딩이 광주 시내에서 제일 높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뭐 총탄짝이 있는 걸 가지고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 지금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재판도 헬기 사격을 했다 안 했다 이 문제잖아요. 전수현은 없는데 조비오 신부가 있다고 했으니 뭐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한게 명예훼손이다. 그럼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가려봐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조종사 어떠한 조종사도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쐈다고 헬기를 띄웠던 그날 광주에서. 근데 특조위는 사격이 있었다고 또 인정을 했어요. 그 특조위 조사를 가고 검찰도 이걸 기소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 전에 전두환 씨는 31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원래 90이네요. 내년이면 만 90이고 1월생이니까 내년 1월이면 딱 90살입니다. 상당히 노인이죠. 이런 노인을 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죠. 그 광주지검은요, 헬기 사격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전 씨가 회고록에서 조신부를 비난했다는 명예훼손을 보고 기소를 했는데, 자, 이게 사건입니다. 이걸 한번 분석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헬기 사격은 헬기에서 총을 쏘는 건데, 헬기 사격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총을 쏘는 겁니다. 기총. 기총은 무서운 겁니다. 거의 포에 가까운 건데, 구경 20mm 실탄을 쏩니다, 보통. 그거 맞으면요, 장갑차도 뚫립니다. 뭐, 입마가 맞으면 시체가 터져버리죠. 목숨 건지기 시체가 다릅니다. 그 위에 쏠 수가 있고, 그 기총은 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 쏠수 있는 게, 우리 M16이라고 하는, 거기서 쏠수 있는 5.56mm 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M60, 람보가 쏘는 거 있죠. 거기서 쏘는 7.62mm 탄이 있습니다. 아까 20mm에 비하면 뭐 3분의 1, 뭐 4분의 1도 정도 되는 그런 탄인데, 이런, 이두 탄은 이제 소총이라고 간단하게 할게요. M60하고 M16은. 기총을 한번 쏘면요, 수천 발이 뚜루룩 나갑니다. 네. 이거는 뭐 전차도 공격하고 장갑차 쏘는 거니까 군중을 쏴였다면 그 피해는 뭐 펑펑펑 포 같은 거니까 너무 크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기총을 단 헬기 부대가 광주에 전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격이나 사격했다는 기록은 없다. 네. 광주에서. 광주 시위 현장에서. 기총 사격은 표가 나잖아요. 워낙 크니까. 그 국과수는 물론이고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아까 특조위, 기총 소사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히거나 표현하지 못했어요. 있었다는 표현을 딱 부러지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광주 시내에서 있었던 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은 그 전남, 전일 빌딩 최상층인 10층에 있는 150여 개의 탄환 때문입니다. 이 탄은이 기총이었으면 훨씬 크겠죠. 국과수는 M16이나 M60 탄알로 보인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기총이 아닌 소총 사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자꾸 기총 사격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기총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국방부도 벌써 그걸 알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또 기총사격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둘 다 표현 안 하고 헬기사격이라고 보도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얼마나 곤란하면 저러고 있을까. 자, 헬기는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쏘는 쏘잖아요. 그죠? 그렇게 쐈다면은 전일빌딩으로 쐈다면은 옥상에 수탄탄은 있어야 되잖아요. 옥상탄환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있는지 없는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니까 안 하겠죠. 있으면 더 많이 떠들었겠지. 근데 옥상에는 없고 그 밑에 바로 옥상 밑 10층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총알이 천장을 옥상을 뚫고 들어가야 바다에 꽂힐 거 아니에요. 뚫렸다는 건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있으면 벌써 얘기했겠지. 따라서 국과수에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전일 빌딩 10층 높이까지 헬기가 내려가서 수평 사격을 했다. 즉 창문으로 뚫고 들어간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10층 건물 10층 높이면은 보통 한 층을 3m로 잡으면 30m쯤이잖아요. 헬기가 30m까지 내려갑니까? 내려갈 수 있겠지. 근데 그 전봇대도 있고 옆에 건물도 있고 탁 부닥친 추락입니다. 절대로 안 내려갈 겁니다. 그쯤 내려가면은 그때 뭐 시민군도 무장을 했기 때문에 쏘면은요 연료통 맞으면 추락합니다. 제가 아는 군사상식은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총을 쏘려면 수평으로 쐈다는 건데 쐈으면요 창문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도 흔들리고 소총도 제대로 못 쏘고 그러면 벽에 더 많이 맞아야 돼요. 어떻게 그 한 창문 몇 개 창문 들어와서 도로록 총알이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총탄이 막 흩어지는 형태가 나와야지. 벽에도 박혀있고. 그런 게 없대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합리적인 판단은 밑에서, 땅에서 우룩 쏜 거거나 아니면 건물 10층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룩 쏜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탄환 한두 번 봅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기총 헬기 사격으로 몰고 가요. 수평사를 했으면요. 교과서에서. 그럼 누군지 특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수사의 ABC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판단 근거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생존에 있는 모든 헬기 조종사를 조사했는데도 자백도 못 받고 자인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그리고 검찰은 그 근거로 전 씨가 허위 발언을 했다라고 기소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특조위 보고서에는 헬기 조종사 증언이 실려 있는데요. 전일 빌딩과 관련된 건 두 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옮겨보면은 전일 빌딩 10층 피탄 흔적을 보면 전표적 사격이 아니고 지역표적 사격인데 이런 전표적을 어떻게 사격해요? 전표적은 탁 쏘는 거, 지역은 두루룩 쏘는 겁니다. 전일 빌딩 쏘려면은 지역표적 사격을 해야 되는데 현재 탄환을 보게 되면은 전표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피탄 흔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해 보면 바로 압니다. 비행기 띄우고 쏴보라 이거예요, 헬기에서. 네. 10층 전체에 퍼지거나 8층, 9층 막 벽에 다 총알이 나야 탄은 있어야 왜 없냐 이겁니다. 네, 한 조종사가 얘기한 거죠. 또 한 조종사는 내가 조종사인데 내가 허가 없는데 어떤 자식이 내 뒤에서 총을 쏴. 내가 그 새끼 쏴 죽여버리지. 이런 증언까지 했어요. 이런 증언을 실어놓고 쐈다 그러니까 특조위도 이상한 단체죠. 5.18 광주 때 헬기가 뜬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위 현장에 앉아서 사격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심천인가 사격이 있었대죠. 그러나 전일 빌딩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헬기는 떴는지 모르지만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네? 이거 없이 떠들면 이건 여론재판이고 인민재판입니다. 중국의 고사 중에 막수유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비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중국 역사에서 송나라가 있죠. 고려 때. 송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한테 깨집니다. 그래서 송이 무너져갖고 저 양자강 남쪽에 도망가서 새로 송나라를 또 세웁니다. 그 송은 남송이라 그러죠. 이 송나라가 무너질 때 송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고 잘 싸운 게 악비라는 장수입니다. 아주 여진족 금나라가 그 사람을 싫어했죠. 근데 진해라고 하는 사람이 송나라의 실세인데 항복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꾸밉니다. 그래갖고 악비가 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비가 근데 거부하니까 죄를 덮어씌워갖고 이 사람을 잡아버리죠. 네. 그리고 어느 날 악비가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송나라가 처절하게 망하고 난 다음에 진실을 다 아는 사람들이 이 진해란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렇고 악비에 충성을 기려가지고 악비 사당을 짓고요. 그 사당 앞에다가 쥐네 부부를 포승줄을 묶어갖고 무릎 꿇게 한 다음에 그런 동상을 만들고 침을 뱉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건 지금도 중국 가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쥐네 동상하고 비슷한 게 전두환 치욕 동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같은 모티프 같은데. 근데요. 이거를 중국이 이렇게 역설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은 한족 플러스 50억의 소수민족으로 이룬 다민족 국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진족을 막 비난하면은 여진족의 후예가 만주족이잖아요. 만주족이 청나라를 지배했잖아요. 지금 중국 북쪽에 가면요. 동북 삼성 플러스 내몽고 가게 되면요. 만족 자치구 자치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독립하게 되면 중국이 다민족 국가로 존재 못하고 쪼개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주족하고 여진족하고 끝까지 싸워줘가 한 악비가 틀렸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동북공정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쥐네가 옳았다는 겁니다. 역사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악비를 나쁜 사람, 쥐네를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 하면서 나오는 역사 해석입니다. 이게 공작이고 이게 조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중국의 역사 공부를 하면서 참 저열한 역사 조작이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혹시 지금 전두환 씨 치욕 동상 만들어 하는 게 전철이 되지 않을지 증거 없이 몰고 가는 거. 내 죄를 내가 알렸다고 모르는 게 그게 아닌지. 전두환 씨의 치욕을 주고 싶다면 그런 증거를 들고 하세요. 훗날요. 박정희 사후, 그다음에 5.18로 혼란해졌을 때 대한민국을 살린 영웅으로 전두환 씨가 재평가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누가 저런 무혈을 거꾸로 받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두렵지 않나요? 그렇다면 민주단체라면 팩트를 갖고 가십시오. 팩트를 갖고 가십시오. 팩트는 냉정합니다. 역사 해석을 중국처럼 저렇게 바꾸고 하니까 저게 비겁한 나라죠.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는 김씨 일가 북한입니다. 한번 김정은 동상을 치욕 동상 만들어서 침을 뱉고 뿅망치로 때리고 그럴 의사 없나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자 하는 단체 여러분. 그리고 광주를 민주화 운동으로 자신 있게 판단하시는 단체 여러분.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 주제가로 정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김일성 대 학생들, 김책공 대 학생들이 부르면서 북한 정권 타도하도록 한번 만들 의사 없나요?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닌가요? 한번 이런 발상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